수상하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감 좀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제일 위에 높이 계신 분부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이 주시는 상이라서 더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겸손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 조금 더 아래 계신 분께서 네. 안녕하세요, 임시환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정말 큰 행운을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대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참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 큰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라마 촬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좀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촬영하고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또 자랑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기분 좋게 출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영화 작품을 같이 한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최지원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송강호 선배님, 김명혜 선배님, 각도원 선배님, 오다리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타짜 2를 보고 오늘 이한희 씨가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블랙이네요. 소감 부탁드립니다. 정말 인기가 많으신 두 분과 함께 이상을 봤다니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사실 아까 신인 여우상에서 이렇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내려놓고 있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일단 타짜2 신의 손에 함께한 우리 강영철 감독님, 안나 PD님,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과 또 스태프들과 이 상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항상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저보다 더 고민하시는 우리 이소영 대표님, 현석 사장님, 사람,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를 아름답게 항상 꾸며주시는 고원 식구들과 보람씨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시고 또 배우 이한희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세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